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jet 저는 위너 이승훈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헤어짐이 좋으면 결국 다 좋은 거다. 마지막에 좋은 기억이 쭉 간다. 시작을 어떻게 꾸미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승훈이의 스페셜 나이 잠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슬픈 이별, 눈물 짜는 이별, 한숨 쉬는 이별? 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유쾌하고 신나게 승훈이답게 이별도 하이파이브하면서 쿨하게 합시다. 왜냐? 우리에겐 또 다음이 있으니까! 스테이션 제 스페셜 나이트. 저는 위너 이승훈입니다. 아우! 스테이션 제 위너 이승훈의 스페셜 나이트. 오늘 첫 곡은 승훈 아린님의 신청곡, 위너의 Everyday를 듣고 왔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시간 빠르네요. 우리 청취자들 모두 Everyday 훈들을 기억하고 기다릴게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네 훈디가 왔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지 그 마음 다 아니까 저도 일찌감치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스페셜 나이트 막방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지 말라고 말라고 제 발목을 잡고 계시지만요 이게 뭐 완전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기회가 되면 언제나 스테이션 Z 트 문은 열려 있죠 피디 님.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미안하다. 많은 분들이 승훈나 가지마 제 이름을 애타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채원 님. 훈디 꽃다발 받았네. 에, 지금 오자마자 또 제작진 분들이 저한테 꽃다발을 주셔가지고 마치 졸업식을 맞이한 고3의 마음처럼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박민아님, 훈디,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믿을 수 없다. 훈디랑 함께한 시간 못 잃어. 너무 행복했다. 아우 또 이렇게 수, 수요일, 아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에한 시간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 아 수요일인가요? 12시나 수요일이겠네요. 이렇게 한 시간 또 저랑 있으면서 또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니 저는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박지은 님, 훈디의 스페셜 나트 진짜 독특한 방송이었어요. 좋았다, 즐거웠다, 수고 많았다. 감사합니다. 승훈아, 넌, 너가 짱이야. <laughs> 예원님, 훈아, 다리끼 빨리 나 지금 왼쪽 눈에 살짝 다리끼가 올라와가지고 오늘 좀 부득이하게 어, 눈을 좀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칠 하나 육칠님 안돼 오지마 안돼 와야 해 오늘을 두고 지킨 는 하이드가 붙된 박인서 마음 훈이 목소리는 듣고 싶은데 마지막인 건 싫어 안돼 가지마 훈디 지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해 약속일 거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별이 꼭 슬프고 축축 처지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사 돌고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쿨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바이바이. 오늘 우리가 해내봅시다. 막방이라고 오늘의 방송 컨셉도 이별이에요. 이따가 본격적으로 이별에 관한 다양한 사연들 받아볼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답장도 썼어요. 제 답장 받아보고 싶은 분들,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은 무료인데, 아, 답장은 못 받아요. 그래도 뭐 어디든 좋으니, 훈디한테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스테이션 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제 얼굴, 이 빛나는 제 얼굴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들으면서 잠시 숨좀 돌리고 올게요. 이별 이행시가 왔습니다. 이, 이승훈, 너 진짜? 별, 별로다, 완전. 별로. 내 마음의 별로. 알아서 이행시의 주접까지 섞어서 보내주셨네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러는 거 진짜? 너무 좋아. 완전 대박. 승훈이와 함께하는 라스트 훈요일. 스페셜 나이트. 그동안 화요일 자정을 넘어가는 이 시간을 훈요일, 훈디데이, 훈디 나잇제 이름을 넣어서 다양한 애칭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훈요일입니다. 토끼 달달링 훈이님께서 매주 훈요일만 기다렸던 나 이제 어떡해요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매주 스페셜한 훈요일 밤 만들어준 훈디 고마워요. 앞으로 두고두고 꺼내 볼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언젠가 다시 함께 할 훈이와 스페셜한 날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44주년 디너쇼 알죠? 곧 나올 위너의 앨범도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위너 앨범도 지금 뭐 거의 뭐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막바지로 준비 단계에 있고요. 아마 좋은 소식 곧 오피셜한 계정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없어도 스페셜 나이 다시 듣기, 다시 보기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 약속해요. 우리 현장에 와주신 분들 약속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하고픈 말, 마지막 메시지도 좋고요. 정말 찐으로 이별에 관한 사연도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이틀 사귄 남친과 뭐가 잘안 맞아서 빠이빠이 했던 것도 이별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최고로 초스피드 했던 이별 지금 생각해도 그때 헤어지길 잘했다 싶은 이별 웃긴 이별 아쉬운 이별 다시 잡고 싶은 이별 이별에 관한 어떤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으로 보내주시면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별만큼 씁쓸한 아메리카노 두 잔을 보내드릴게요 두 잔씩입니다 인서정민 님이 훈디 라디오 보면서 하루를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스테이션 Z에선 잠시 못 보겠지만 볼 날은 이제 더 많을 테니 언제나 기다릴게요. 신청곡은 위너의 스페셜 나이트라고 보내 주셨는데 어, 인서정민 님 그리고 훈디 고마워 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위너의 스페셜 나이트 듣고 오는 동안 손가락 바삐 움직여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스페셜 나이트 듣고 오실게요 스무니의 스페셜 나이트 이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 앞에 그 초등학교 때 이틀 사귄 남친과 뭐 빠이빠이 이런 대목이 있어서 저도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했던 이별.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요즘 세대는 없겠지만 다들 병아리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 혹시 데려와서 키워보신 적 있나요? 하루만에 이별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참 아픈 병아리들을 데꼬 와 가지고 그 너무나 키우고 싶어서 그 500원 주고 한 마리 빽빽빽빽 해 가지고 뒷베란다에 신문지 쫙 깔아 놓으면 다음 날이 되면은 사늘하게 발견됐던 또개 중에 친구들은 또뭐 아주 성인 닭까지 키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그게 또 친구들끼리는 또한 가지 자랑거리였어. 나 이만큼 키워 봤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아마 좀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이런 뭔가 죽음과 이별에 관한 이런 좀 리얼한 경험담이지 않을까 싶네요.그런 게 갑자기 문득 떠올려 봤습니다.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별 얘기도 많이 왔어요.(8776님) 어, 레민시절 한달간 사귄 남친 그 친구를 (3년) 동안 짝사랑하다가 딱한달 사귀었어요. 그렇게 한달 만에 헤어지고 그 자식이 어제 난짝이랑 사귀어도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잘 사니 너가 나의 이별 흑역사야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뭔가 환승 이별 뭔가 절친 내 절친과 이런 야 이거는 정말 글쎄 저는 이런 경험이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이, 이런 남자는 정말 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정말. 매너가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씹어드릴게요. 네. 9 1 6 8님 라디오 화요일에 부산에서 서울로 퇴근하고 수요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근하는 것도 마지막이야. 훈디. 나훈이도 수고했다. 어. 훈순이. 아. 어, 오늘도 밖에 와 있나요? 잠깐 인터뷰해 볼게요. 아. 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구나. 부산에서 서울로 퇴근하고 수요일에 서울에서 어. 어 계세요? 아. 선정 흔들어 주세요. 어. 정말로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시나요, 부산이랑? 어, 힘들지 않으세요? 말해주세요? 네, 말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안힘든데 수입으로 와서. 네,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되니까 전 대말 부탁드리고요. 아, 그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산 사는 이름은 여쭤보시는데 제가 비밀로 해 드릴게요. 네. 아, 5아9 7 7님 좋아하는 오빠 친구가 있었어요. 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심지어 집이 2층 위라 많이 놀러 갔는데 부모님들끼리 연락이 뜸해지더니 몇년후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뭐 어른들의 속사정은 뭐 아이들은 알 수가 없죠.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나 혼자 이별해 버리는데 2년간의 짝사랑, 그립다 보내 주셨네요. 아, 이런 거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그죠? 뭐또 다른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겁니다. 오사 하나 공님, 승훈 오빠. 이상형이 다쳤을 때 붙이는 밴드를 가지고 다니는 여자라고 해서 아, 제 이상형이 그 밴드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우연히 같은 반 남자애가 다쳤다길래 밴드를 붙여줬다가 사귀게 됐는데요. <laughs> 어, 필살 필살 공략법이었네요. 근데 걔가 환승 이별 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의 0.2%는 훈디 몫인 거 알죠? 장난입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쓰고 많으셨어요. 사랑입니다, 훈디. 아, 역시 밴드가 붙여준 상처가 아닌 사랑이었네요. 근데 뭐짧지만뭐 뜨겁게 불탔던 사랑. 앞으로 더 좋은 만남이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더 좋은 그 사랑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763 둘림 울집 댕댕이 무지개 다리 건넜을 때 진짜 뼈아픈 이별을 겪었어요 지금은 하늘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게 쭉 보내주셨네요 아 저도 이제 반려인으로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우리 반려견들의 뭔가 수명이 모두가 수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언젠가 맞이할 그런 이별을 또 담담하게 맞이하고 또 새로운 또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좋은 기운을 얻으셔서 좋은 인연들 계속해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7263님 훈디. 저는 체크카드와 자꾸 초스피드 이별을 해요. <laughs> 저번 달엔 카드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서 카드를 모조리 재발급 받았는데 어제 또 카드랑 이별을 했네요. <laughs> 카드에 발이 달렸을 거야. 아, 바, 카드에 발이 달린 걸까요? 훈디는 지갑이나 카드를 잘 챙기는 편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좀, 그, 우리가, 어머님들이 특히 핸드폰에 이렇게 카드 붙어 있는 거 쓰시잖아요. 저도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카드 붙어 있는 케이스를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볍고 편하고, 요즘 시대에 사는 분들은 이게 꿀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7263님도 이렇게 이거 별로 얼마 만 원도 안 하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핸드폰이랑 같이 이렇게 딱 붙여서 쓸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한번 바꿔 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94호 님. 와, 이분 대박이네요. 11살 연하인 남친과 2년 사겼는데요. 자주 만나는 남자 친구들이 아, 남친 친구들이 너무 깍듯이 제게 누님, 이모님 하는데 너무 듣기 싫어서 사랑하는 남친과 이별했네요. 당사자는 좋은데 주위 친구들이 문제여도 힘들더라고요. 아, 너무 아쉬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귀면은 둘만 좀 예쁜 사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너무 그 주변 인물들과 깊게 아는 게 아, 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분들 두, 딱 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이렇게 또제3자가 끼는 바람에 이런 또 가슴 아픈 에피소드도 생기고 근데 또또 또 헤어질 인연은 이런 사건이 아니어도 뭐그 어떤 또 사, 사건으로 인해서 또 헤어질 인연이고 또 좋은 만남이 있을 거라고 또어 열한 살연아아 이거 좀 제가 생각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너무 가지 않았나 좀 <laughs> 그거보다 좀 적은 연아남으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아, 밖에서 아니라고. 아니, 고몇살 연하까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현, 현장에서 몇살 연하? 어, 세고 어. 아 갑자기, 여러분, 누구예요? 갑자기. 막 마이크를 열어 주셨는데 갑자기 세고랑 그런 방송 부적합한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채원 님, 중간고사 성적 보고 이번 학기 성적과 장학금이랑 이별했습니다. <laughs> 어, 교수님 나빠.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카공을 열심히 하셨대요. 카페 공부를 카공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시나봐요. 카공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이 저 이별시켰어요. 어, 학점과 이별을 하셨네요. 아, 글쎄요. 이거 왜열심이 열시... 이러면은 좀. 그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열심히 생각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엄청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지 않았나? 본인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쏘쏘 님이 우리 야생의 메타몽 훈디가 스페이 스테이션 Z를 떠난다니 이제 더 이상 화요일 밤이 스페셜하지 않아. 유유. 훈디에게는 조금 낯선 시간의 방송이라 힘들었겠지만 매주 프로답게 잘 해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특히 도란도란 소통했던 애프터 파티 회차는 잊지, 못, 잊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있을 소, 좋은 소식 기다리며 쭉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하시면서 rf의 이별 공식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소소님의 신청곡 rf의 이별 공식 듣고 다시 올게요. (8815님이) 훈디 이제까지 했던 곳 중에 어떤 코너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질문 주셨는데 어~ 뭐~ 제가 애장품을 쏜 것도 있고 아~ 콘서트 리뷰도 했었고 그리고 예전 노래 틀면서 신나게 논 것도 있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여러분들의 주접 주접이 역대급으로 진지했었잖아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었어요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피디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오빠 개귀여워 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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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안 뜨고 바로 나오네 싹 해라 해라 신의 미모 세상 간지 불쏘! 용안에서 빛이 난다 자노 인정 울어 인정 좋다 <laughs> 이거 진짜 명, 명인 아니에요? 명인 명인인 것 같은데 얼핏 들으니까 아 제가 저 때도 그랬죠 우리 엄마도 저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실 거라고 주접킹으로 제가 완전 인정해 드렸는데 혹시 이 주접킹을 뛰어넘으실 분이 또 계실까요? 우리 이별의 슬픔을 주접으로 <laughs> 승화시켜 보는 거 어때요? 승훈아 너랑 헤어지면서 흘린 내 눈물이 낙동강까지 흘렀어 승훈아 나너못 보네 이럴 거면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laughs>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주접 한번 떨고 가시죠 오늘 이별 주접킹으로 뽑히신 분께는 한우로 영양 보충해드릴 거고요 소개되신 분들께도 한우가 들어간 한우 불고기 보고 와 대박입니다 보내드릴 건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접 킹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저 훈디가 아, 전화도 드릴 거예요 딩딩 주접 킹의 목소리로 듣는 찐 주접 저도 라이브로 한번 듣고 싶거든요 삼국 시대 주접을 뛰어넘을 만한 최강 이별 주접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근데 콩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못 드리니까요. 훈디랑 통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정인혜 님이 늘 기대 이상의 텐션과 즐거움을 준 우리의 훈디 진짜 매주 스페셜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얼른 컴백해서 스제 또 찾아와주기로 우리 딱 약속해. 우리의 활활 타올랐던 지난 밤들을 떠올리며 토이의 뜨거운 안녕 신청합니다라고 보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정인혜 님의 신청곡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듣고실게요. 오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듣고 오셨습니다. 어, 떻게 이렇게 이 새벽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떼창을 해 주시는지 우리 인사들 짱입니다 진짜로. 아, 너무나 잘 불렀어요. 네, 2877 님께서 때창한을 라디오는 수제밖에 없을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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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심야 시간에 훈디 너무 그리울 거야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오늘 너무 저의 고별 방송이 돼버려가지고 무슨 뭐, 뭐 가요계에서 한 60년 이상. 노래 부르신 원로 가수의 고별방송 마냥 다들 너무나 뜨겁게 안녕을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지금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는데 너무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들은 걸까요? 원래 우리 어린 시절도 캠프 같은 거 가면은 1박 1, 2박 3일 같이 그렇게 어디 그런데 가는게정 많이 들거든요. 짧은 시간일수록 더욱더 또 딥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6530님이 뜨거운 안녕? 이승훈 식스팩이 더 뜨거라고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별을 주접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의 능력 일단 굉장히 높이 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읽어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가차 없이 땡. 그리고 뭐 그냥 쏘쏘 이러면 딩동. 아이거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주접이지. 싶으면 바로 뭐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문자 읽어드릴게요. 자, 실시간 문자. 자, 이서령님 오빠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지? <laughs> 아니 다짜고짜 토끼와 거북이 뭔가 장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오늘 유출됐었나 오늘 주저배틀 한다라는 게또 유출됐었나 어떻게 이렇게 바로 토끼와 거북이가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이런 영감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때 토끼는 잠을 자다 가고 늦은 게 아니었대. 오빠 사진을 보다가 그만 넋을 잃고 있었던 거래. <laughs> 어, 토끼가 잠을 잔게 아니라 제 사진. 아, 토끼. 아, 저 괜찮았어요. 이번 한우버거 보내 드립니다. 자, 2413 님. 오빠 오늘 렌즈 꼈네요? 어. 렌즈 아니고 안경인데. My b o y f r i e n d s 네, 마이. 이거 개, 괜찮았어요. 마이 보이프렌즈. 한우 보내 드릴게요. 칠칠칠 하나님. 어, 훈디 통신사에서 고소당했다면서요. <laughs> 이런 어? 고소당했나요, 제가? 기가 막혀서요. 저보고 기가 막혀서 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 그러게. 통신사 여러분들 잘하세요. <laughs> 기가 막혀서 말이 잘안 나왔습니다. 한우 보내 드릴게요. 2413님 오빠 저 요즘 탈모에요 훈디 매력에 헤어 나올 수가 없어서 아 이거는 제가 저도 많이 봤던 거라서 아쉽지만 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5들님 오빠랑 이별하면 마음에 상처 입으니까 제 밴드 붙여줄게요 나의 허즈 밴드 이것도 너무 그이주접한 10개 명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이 허즈밴드와 이 탈모 헤어 나올 수 없어.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팔이오님 훈디를 위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탄생은 신화, 얼굴은 명화, 성격은 동화, 인생은 영화. 레디 액션 일단 멜로부터 아 이분, 아 이분 좋았어요. 어 인생은 영화다. 어 여기 라임을 딱딱딱 맞춰가지고 어, 386님 센스가 돋보이는 어, 문제였습니다. 전화 연결 후보로 올려드릴게요. 자 1186님, 나 오늘 우체국 가서 싸우고 왔어. 오빠한테 나의 사랑을 담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크기의 박스는 존재하지 않는데라고. 그왜 가서, 가서, 가서 싸우고 있어요? 어, 싸 싸우, 박스를 미리 준비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거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자 2413님 오빠 어떤 신 믿어요? 난 이승훈 당신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아 이분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짧지만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 엄청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짧지만 예, 임팩트 있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후보로 올려드릴게요. 자, 육하나육공님, 승우나, 널 향한 내 마음은 <laughs> 산봉우리가 다 없어지고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아이글 보자마자 울컥하네요.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시계가 더 이상 돌아가지도 않아도 멈추지 않을 거야 천지 하늘이 더 이상 낮밤을 구분하지 않아도 나무와 꽃이 더 이상 푸르지 않아도 널 향한 내 마음은 영원하지 너의 존재 너의 미소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 아이장문에 어,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연결해서 한번. 어떻게 쓰셨는지 들을 들어올 수 있나요? 현장에 계신데요. 네 오, 지금 현장에 때마침 지금 계신 분들이 막 손가락으로 이분이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를 혹시 지금 막 쓰셔서 보내셨나요? 아니면은 생각나면 보내줄지 하고 뭐 준비를 좀 하셨나요? 지금 썼어요. 와. 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약간 문학을 전공하시는 <laughs> 분이신가요? 아니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어, 회사 다닐 때 혹시 뭐 자기, 자기소개나 이력서 같은 것도 어,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라는 어, 마음과 이런 뭐 이렇게 약간 주, 주접을 평소에도 좀 자주 떠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아니요. 해서 지금 손가가, 손발이 아 같아요. 그러면 이왕 오그라들 김에 완전 한번 오므릴 수 있게 아까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직접 생라이브로 제가 어, 읊을 수 있는 이신 낭송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널 향한 내 마음은 산봉우리가 다 없어지고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시간이 더 이상 도가가지 않아도 멈추지 않을 거야 천지하늘이 더 이상 낮밤을 구분하지 않아도 나무와 꽃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도 널 향한 내 마음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거야 너의 존재, 너의 미소가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 오, 손가락 대신 실로폰이 휘었어요 <laughs> 아, 근데, 어, 저는 이렇게 부탁드렸을 때 선뜻 이렇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렇게 팡! 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역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노동자이자 회사원이구나. 정말 그의 강인한 멘탈에 정말 한번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주접을 아, 야무지게 떨어지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꼭보내드릴게 바로 앞에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분에게 어, 제작진이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 대상을 드립니다 <laughs> 아니 현재 원래 전화 통화 연결을 해서 또 그분과 함께 또 후보에 오르신 분들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직접 주접을 라이브로 들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이 새벽까지 또 늦은 시간까지 또 현장에 와 계시고 또 이렇게 너무나 좋은 글들 써 주시는 바람에 어 이분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대상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는 한우 선물 세트. 아, 우리 지친 회사 생활 또 내일 출근하시는 거 아니죠, 혹시? 하시나요? 아, 내일 출근. 아, 내일, 내일 네. 저도 내일 아침에 출근합니다. <laughs> 아, 지금 <laughs> 또 스케줄이 있는데. 어, 동명 상년입니다. 저분에게 한우 선물 세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또 나, 남은 문, 주접이 좀 많이 남아서 어, 소개는 마저 해드릴게요. 아우, 육하노 육공님. 아우, 감사합니다. 네, 0271님. 훈디와의 이별에 흘린 내 눈물이 지구촌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있는 걸 알까 몰라. 아, 이분. 이야. <laughs> 너무 대상뒤에 땡 가차 없지만 이 물부족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물부족 국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족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충격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물부족 현상 앞으로 점차 개선되고자 하는 의지에서 땡을 드렸습니다. 네 이사하나삼님 오빠 레게펌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내 마음 설레게. 야만! 감사합니다. 5410님, 넌 무슨 해산물 좋아해? 나는 굴 좋아해. 승훈이 얼굴! 제가 굴잘못 먹어요. 그래서 아시지만, 아, 좋았는데, 제가 또 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치만 표현은. 0402님, 오빠, 나 차에 기름 뭐 넣는지 알아? 경유? 휘발유? 아니 나는 only you. 자 이분 마지막에 또 보내주신 이분께 또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참 복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예전에 운전면허 딸때 마지막 시험을 마지막 순번으로 땄는데 그때 합격을 주시더라고요. 아, 마지막이니까 합격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에게도 마지막이니까 합격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주접킹은 아까 현장에서 또 늦은 시간까지 또 응원해 주신 우리 청취자 그리고 인사분들중한 분이신 회사원분께 <laughs> 어, 보내 드리겠고요. 어, 자, 이거는 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노래를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이로비의 이젠 안녕 듣고 올게요. 공이로비의 이젠 안녕 듣고 오실까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신 요청들 저 훈이가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해결해 드릴게요. 에스카라 인서님 훈디 성균관대학교 축제 와줘서 정말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 하고 싶어요. 무대에 누워서 안 갈래 안 갈래 하는 오빠의 말투가 너무 귀여워서 앵콜 부탁해도 될까요? 그 수많은 앵콜 중에 안 갈래 앵콜 <laughs> 부탁하셨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안 갈래 <가래>, 안 갈래 날 <laughs> 수고가라 수고 안갈 거예요. 아 이제 스테이션 제트, 위너, 이승훈의 스페셜 라이트 혼여일이 정말 끝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뭐 정말 뭐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죠. 이제 한달 정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저는 정말 럭키한 게또 때마침 이렇게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올수 있는 그딱그 그 타이밍에 이렇게 짧게 또 여러분들과 그동안 공백 기간들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 출퇴근하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너무나 즐거웠고요. 여러분, 들도 즐거우셨나요? 오늘 끝곡은 여러분, 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제가 직접 선곡했어요. 넥스트의 그대에게 준비했는데요. 이 곡을 스페셜 나이스로 마지막 곡으로 고른 이유는요. 어... 가사가 여러분, 들께좀 하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을 담겨져 고 그리고 이 곡이 아마 그 대학 가요제에서 그 마지막에 어, 불러줬던 마지막에 부르고 대상을 차지했던 그 노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넥스트의 그대에게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그러면 이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자러 가볼게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잘 자요.